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조교들의 캐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찍어볼 주제는 바로 사회문화 기념완성 교재 언박싱. 이제 2025 수능을 맞아서 사회문화 저희 개념완성 교재도 최근에 발간이 됐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이 교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들도 여러 가지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이렇게 개념완성 큐뱅크 교재가 하나 있고, 단고나노트 교재도 있고, 크로니클 교재 이렇게 3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 개념완성 큐뱅크 사회문화 책부터 한편 살펴보자면, 네, 이렇게 올 컬러로 교재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작년에 있었던 2024 학년도 기출 문제들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 순서에 맞게끔 문제들을 다 주제별로 배열을 해가지고 선생님 강의와 함께 들으면은 더 문제 풀이도 수월하고 선생님 강의랑 문제를 같이 따라가면서 학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완성 큐뱅크 교재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큐뱅크의 여기 날개 부분에는 이렇게 빠른 정답이 있으니까 채점을 하고 싶다 할때맨 뒤로 가서 채점을 하기 불편하니까 이 옆에 있는 빠른 정답들도 활용을 해서 쉽게 편리하게 채점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고나노트. 단고나노트에는 정말 많은 개편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단 제일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거는 몇 년간 적자들이 요청했었던 이 단고나노트 스프링 재본을 올해부터 다시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이 단고나노트가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 교재다 보니까 원래 넘기기에 살짝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를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쫙쫙 펼쳐지도록 스프링 재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고나노트 내지를 보시면은 작년이랑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조금 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눈에 잘 들어오게끔 디자인을 많이 바꿨고, 또 여기에 스킬러 부분이라고 해서 선생님 강의의 개념 강의의 핵심 부분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고나노트의 이 앞부분에는 선생님 판서가 내용이 되는 강의 내용들이 위주로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고나노트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는 내가 내 직접 손으로 만드는 단고나노트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필기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뒷페이지를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필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고나노트 소개도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로니클 교재. 크로니클은 이제 연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크로니클은 그래서 이 평가원 기출에 사용되었었던 선지들을 다 모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이 개념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나는 한번 개념을 복습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크로니클 교재를 통해서 이 선지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건지를 체크하면서 빠르게 복습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크로니클에는 또 추가적인 개편 사항이 뭐가 있냐면, 크로니클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기 위한 교재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크로니클 교재가 그냥 답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혼자서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정답이 X인 선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설들을 다 일일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래에 있는 해설까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신 후에 그 후에도 모르는 것 같다, 좀 어려운 것 같다 싶은 경우에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세 권의 좋은 교재들을 어떻게 쓰면 좋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서진조교가 단고나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일 뒤에 넘어가서 빈 페이지를 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판서 내용 여기다 그대로 다 옮겨 적어요. 저희가 일부러 가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적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이거 페이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넉넉하게. 넉넉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적으시다가 모자라면 바로 미련 없이 뒷페이지로 넘기셔서 적으시면 되고, 판서를 다 일단 따라 적으면서 1차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할 때는 앞으로 넘어가서 내가 빼먹은 것이 있는지, 내가 몰랐던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또 여기에 없는 판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수업에서 들었던 거 보충해서 필기하면서 2차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개념완성 교재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내가 몰랐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이 끝나면 큐뱅크 문제도 함께 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세 번째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니클을 활용해서 선지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우리 이제 다음 커리큘럼은 약공특이라고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선지의 정보를 모두 판단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이 제공이 되죠.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크로니클로 OX 판단해보면 벌써 네 번째 학습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개념 완성입니다. 그리고 큐뱅크 블랙라벨은 비타민 교재로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꼭 이걸 수강하지 않더라도 풀어볼 수 있게 제공이 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여법 교재 언박싱을 해보고 큐뱅크 블랙라벨 정법 3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2025학년도에도 조교 캐스트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